아이돌 코리안 클래스. 안녕 학생 여러분. 도연 혹시 한 번만 그 까먹었어요. 네. 자신 있다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아이 둘 셋. 안녕 학생 여러분. 아이돌 코레스의 죄송합니다. 코레스? 이렇게 하라고. 진짜? 어. 좀 더 이렇게 하트. 하트 아니야 이거. 하트 아니야? 어. 그냥 이렇게. 둘 셋.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은지건이요. 오케이 오케이. 둘 셋. 안녕 학생 여러분.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의 도현 쌤, 비 쌤입니다. 안녕 학생 여러분.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의 도현 쌤입니다. 안녕 학생 여러분.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의 도현 쌤, 비 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 도현 비 쌤입니다. 안녕 학생 여러분. 안녕 학생 여러분.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의 도현 쌤, 비 쌤입니다. 이거 할게요. 둘, 셋. 안녕 학생 여러분.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의 도현쌤, 빅쌤입니다. 하나, 둘, 셋. 이 친구, 이 선생님 성함이 소식이 로쉐 씨. 아, 그거. 나 뭔지 알아. 그거잖아. 아닌가? 그 동그란 그 유명한 그 금색 네, 금색 그 아 여기 위에 있는 친구는 돼지밭 친구고요. 이제 또 밑에는 로션. 아 네 예쁘다. 로션 이름이 로션인데 참. 네. 먹어주세요. 진짜 그 맛이야. 아 진짜? 응. 저 한번 먹어볼래요. 이게 오. 빨간 거는 잼인가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거 아니면 시럽 같은 거? 네, 이거 괜찮아. 돼지밥 맛이야? 네, 한번 먹을래? 아니. 나 이거 한 번 더 먹어보자. 응, 그래. 아, 맛있다. 와, 이거 겁나 맛있는데요? 너 아 마시는 거니? 왜? 너 완전 얼죽아구나. 얼죽아? 커피 마실 거야. 아 왜요? 야 하마터면 저게 베이버리다. 한결이 형. 어? 저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심각한 거야? 저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저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어떡하죠? 글쎄. 대사가 잠깐만. 제가 중간에 하나 더 날린 것 같은데? 제가... So much of a good feeling, you say. 사이다. 잠깐만, 사이다가. 이거 약간 광고를 노리는 느낌. 노렸어요. 바삭바삭한 감자칩이 내 눈앞에? 광고 주세요. 무지 왜 이렇게 신나서 혼자 무슨 생각? 아니야 왜 이렇게 혼자 시계음을 놓고 있어? 혼자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야. 시계음을 놓고 있는 거. 아 이게 투어예요? 이 안에 뭐 들어 있나요? 아 진짜요? 오. 귀엽다. 야 진짜 비쩍게 있어. 먼저 봤으면 안 됐지 뭐. 아 맞네. 방금처럼 해 다시. 근데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말해. 그래서 안 됐지 나한테.
귀엽고로 먹는 거. 응? 귀엽게. 이게 뭐라고 귀엽고로? 우리 팬미팅 그 콘서트 티켓팅 성공해서 온 거야. 아, 우리 부러 온 거야? 러브 노트. 성민수 하나, 미스 커피. 방금 손민수 했고 이제 전 이거 해야지. 오케이. 자,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의 모든 수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아 씨부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길게 외국 팬분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저희도 몰랐던 거를 배우게 되고, 저희 팬분뿐만 아니라 네, 외국에 계신 K-POP 팬분들도 뭔가 좀 더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 분들이 이제 한국의 K-POP 문화에 대해서 더 이게 저희가 얘기하고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콘텐츠였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팬분들이 쓰는 단어나 일상생활 같은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더 팬분들이랑 공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수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또 외국분들이 보고 진짜 뭔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좋은 job을 했는지들은 조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BL3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저는 50강의 수업을 모두 참여를 하면서 제 자신이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게 저도 좋은 일인 것 같고, 많은 학생분들도 많은 것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 진짜 선생님이 된 것 같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모든 영어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고요. 모든 국어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고요. 국어 선생님들 너무 좋겠고 팬 K-POP 팬분들 너무 존경하고요. 존경하는 분들 많이 생겼구나. 제가 너무 올라갔어요. 도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선생님으로서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조교, 시범 조교. 네, 그런 여러 시범 보이죠. 상황 조교. 가발도 쓰시고. 네.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래도 저도 나름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맞죠, 꽤 많이 하셨죠. 아까 빛이랑 도현이가 말했듯이 모든 K-POP 팬들 또한 존경하지만 빛이랑 도현이도 덕분에 좀 더 외국 팬분들이랑 소통하기 쉬워졌지 않나. 네. 네, 그래서 빛이랑 도현이에게도 감사하고요. 모두 다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 끝난 게 아니에요? 까뿡.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아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아가 또 3월 7일 그쵸. 생일이잖아요. 아니 무슨 본인인 걸 몰랐던 눈치인데 봐. 네, 저 진짜 몰랐어요. 저 그래서 아 누가 이 채널이 만들어진 1주년인가 싶어가지고 PD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맞아요. 아, 진짜 몰랐어요. 네, 저도 참여를 했고요. 네. 아니 솔직히 누가 여기서 줄 줄 알았냐고. 네.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도아 쌤만 중이고요. 우와.
와. 뭐야? 아, 뭡니까? 선생님! 감동이잖아요. 오이가 잠깐 이거 좀 이따 들어오자. 일단 이거부터. 잘된 상장. 제가 읽어볼게요. 저기 태현이가 읽어보세요. 최고의 귀여운 쌤상 BA173. 위 팀은 특유의 귀여움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외국인 K-POP 팬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알렸으며 보는 이들에게 행복을 주었기에 최고의 귀여운 쌤상을 수여합니다. 귀여운 것이 최고야. 2020. 귀여운 쌤상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민망하네. 항상 맛있는 음식도 받고 행복한 촬영이었던 것 행복한 같아요. 행복한 촬영이었어요. 진짜. 정말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이돌 코리안 클래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BL 시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무조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하셨겠죠? 꼭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혹시나 안 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BL3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BL3이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둘, 셋, BL3이었습니다. 안녕.